이 정치권에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대비 상황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성훈 기자. 네, 김성훈입니다. 예, 박 장관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네,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의학적으로든 수치적으로든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60% 분량에 해당하는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실제 이 정도 규모로 접종이 이루어지면 집단 면역 효과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의료적으로 볼 때 과도하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여기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백신을 생산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검증에도 시간이 걸려 연내 추가 생산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자 미국에선 이 백신 보급 시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고요? 네, 먼저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올 연말 백신이 생산되더라도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이라 의료진 등이 우선 접종하고 일반인은 내년 여름쯤에나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. 그러면서 백신의 예방효과가 70%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마스크를 쓰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반박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쯤 백신 보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1억회 분량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또 백신이 마스크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SBS CNBC 김성훈입니다.